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소유권 좀 덜한 부분 보충할게요. 자, 기본서 281페이지 보십시오. 자, 취득시효 좀 보충할게요. 자, 245조는 부동산 취득시효입니다. 245조. 자, 그럼 1항에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1항은 뭐에서 점유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물권법은 점유하고 등기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점유하고 뭐예요? 등기란 말이 자꾸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시,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다 등기다.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이란 말씀 안 되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은 등기가 아니고 점유니까 점유의 추정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취득시효 두 가지입니다. 뭐해서 점유해서 뭐하는 거, 취득시효로 갈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는 뭐죠? 등기해서 취득시효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용어싸움이에요. 용어싸움 제목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결정적인 타는 뭐냐면 일필지 일부. 일필지 뭐예요? 일필지 일부라는 것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는 거, 등기 취득시효라면 있을 수가 없어.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려면요 등기부에는 일필지만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남의 토지 일필지 일부를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가 무슨 시효? 등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많이 나와요. 판례가, 이건 판례가 몇 개 없고 주로 어디? 점유 취득시효. 자, 그러면 점유시효는 뭡니까? 갑이 있고,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을이 있을 때. 자, 을이 계속 뭐해서? 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의 다섯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섯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을이 뭐해서? 점유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의 부동산을 갖다가 을이 뭐한다? 점유를 합니다. 갑은 등기가 없어, 등기가 있어요. 근데 을은 등기 없이 뭐예요? 그냥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해서 몇 년 되면? 20년이 됐으면 우리는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무슨 시효요?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그 완성되는 순간 이제 등기청구이란 말 한다는 거예요. 그 등기청구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요? 자, 이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응? 아직 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되기 전이니까 이건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래서 을은 점유가 있고요. 갑한테 얘기하면은 갑은 이 기간 동안 168조를 한 번도 안 던졌다는 얘기예요. 168조가 뭐더라? 예? 소멸시효 무슨 사유? 중단사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282페이지에 있죠? 네? 거기 왔다 간 적 있어요. 제목을 열어라는 얘기예요. 왼쪽은 취득시효고 오른쪽은 뭐예요? 소멸시효. 전혀 용어가 다르죠. 시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시효야. 시효가 뭐라고요? 시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취득하는 경우가 취득시효고 소멸하는 경우가 소멸시효죠. 이 두 가지 용어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용어가 뭐였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용어. 자, 여기 섬이 두 개가 있어. 소멸시효라는 섬이 있고 취득시효 섬이 있어. 여러분들 혹시 뭐지, 여름 때 섬에 가려고 그러면 귀찮아. 왜? 자동차 가져가면 또 거기 배 타고 또 들어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뭐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근데 섬과 섬에다 다리 하나 딱 넘어 어떻게 돼? 다리가 연결되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값도 올라. 배가 드는 그 섬하고 뭐가 가는 거? 저 뭡니까? 저 다리가 있는 그 뭡니까? 그 섬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멸시와 치득시를 이어지는 섬 이름, 섬할 때고 다리 이름. 다리 이름. 다 배우면서 알면서 자꾸 모른 척하고 그래. 미등기 매수인. 미 등기 매수인.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등기 안 된 매수인.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 근데 이제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그 점유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네? 쭈루룩 점유해서 몇 년 됐으면? 20년 됐으면 취득시효 가서 등기해야지 취득해요. 완성됐을 때 취득해요. 지금 잘 생각해 보라고. 아, 등기 안 해가지고 지금 허걱거리고 있는데 다시 또 20년 됐을 때 취득한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찍을 때 찍더라도 뭐야 지금? 아니, 찍을 때 찍더라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찍어야지. 그냥 되는 대로 찍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원칙만 맞춰지면요 잘 찍혀. 이렇게 시험을 40문제를 볼 때 완벽히 이해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뭐야? 감으로 정답이 한 2번인 것 같아, 3번인 것 같아, 같아 해서 맞히는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감을 자꾸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용어를 자꾸 연기로 넣으란 말이에요. 용어. 그 20년 취득시효 되면 등청 가지고 뭐 가지고? 점유해서 취득시효 등청 가져와서 뭐 하면 된다? 등기하는 방법. 또 하나, 20년 안 됐으면. 아니, 이게 20년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매매 계약에 뭐 가지고?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이때 등기할 때 저 매도인 자꾸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어. 그 매도인 자꾸 뭐라고 궁시렁 될까? 매매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너는 나한테 얼굴 한 번도 비춘 적이 없어. 한 번도 나한테 중단시킨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소멸시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뭐라고 말하고 궁시렁된단 말이야. 판사가 뭐라고 그러죠? 어디까지는 인정해준다. 아니, 매매 등청은 채권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거기까지는 인정해줘. 근데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자말 말고 등기 해주라. 그럼 두 가지 길 있잖아. 지금 용어가 두 가지 나왔잖아.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하고. 그래서 거기 중앙에다가, 선 중앙에다가 미등기, 밑에다가 매수인. 그래서 아, 취득시하고 소멸시를 그렇게 써먹는구나.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지금 이제는 20년 됐죠? 등청 발생해서 가서 뭐하면? 등기하면 비로소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원칙이야. 그럼 왜 소멸시가 완성됐다? 거기 168조를 취득시효 중단해서 준용하잖아. 247조 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이조 소유권 취득 그 기간을 시효로 고치라고 했잖아. 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소유자께서 이제 이걸 연습하란 말이야. 20년 점유 중요하지만 원 등기부 소유자가 몇 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몇 주 안 넘겼다. 그러면 갑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은 혹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따로따로 해놓을 테니까
등기하고 을이 뭐 하고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계속 뭐 하고 있어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혹시 갑이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건 매매죠. 그래서 병이 뭐 했어? 등기했어. 병이 등기하면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응?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지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자한테 권리 행사한 것이 아니잖아. 그 168조 없잖아.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병이 등기해봐야 취득 중단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중단 사유 2단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을이 20년이 완성된 거야. 에? 왜 완성됐을까? 따져보세요. 왜 완성됐을까요? 네?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얘 얘기하지 말고 이쪽 얘기하라고. 이쪽. 이쪽을 얘기하면 되잖아. 갑도 168조 안 던졌고 사신 병께서도 몇 조? 168조를 안 던졌단 말이야. 이 두 개의 더한 기간이 몇 년? 20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병한테 문제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을은 누구한테? 을은 이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예?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완성되기 전이야 후야? 완성되기 전하냐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 취득한 자가 168을 안 던지면 취득시효는 계속 뭐 한다? 진행해서 등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이야. 자, 그런데 세 번째 원칙을 볼게요. 갑이 똑같아. 을이 뭐하고 있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완성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응? 아니, 완성된 이유가 뭐야? 갑이 168조를 안 던져서 완성됐잖아. 그럼 을은 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갑이 열받으니까 병한테 팔고 먹튀한단 말이야. 팔고 뭐 한다고요? 먹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을 등기 청구권 있죠? 채권이죠. 채권 날짜가 7월 1일인데 병도 매매를 했어요. 병은 그럼 어디에 등청이야? 매매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거 채권이야. 이것도 그죠? 날짜가 7월 15일이야 시간순 아니에요. 뭐하고 뭐가 부딪히면? 채권, 채권 붙으면 시간순, 성립순 아니고 선행. 먼저 등기하는 자가 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조 등기하기 전에? 245조 등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186조 먼저 가서 뭐 했으면? 아, 누구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때는 을한테 문제가 있구나. 먼저 뭐 하지 못한 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이 뭐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그럼 이자한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나타났어 이 사람은? 후. 전. 여긴 전이고 여긴 뭐다? 후야 후. 아셨어요? 이걸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그만 보라고. 그러면 답을 쓸 수가 있잖아. 여기는 병한테 문제가 있었지. 네. 취득해가지고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긴 또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등기 먼저 못했잖아. 네. 그럼 이제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뭐고요? 전. 네? 네. 전 등기 명의자 변동 있는 거고 요거는 세 번째 뭐예요? 후에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그 얘기예요. 취득시효 판례가 많은데 이것저것 막 외울 수는 없는 거고 몇 가지를 딱 다섯 개 잡아놓고서요. 그거 중심으로 해서 그냥 문제 풀어가.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 갑이 뭐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럼 방금 전에 이자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러면 그게 왜 없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완성된 시점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980년이야. 몇 년? 그러면 2000년 되는 시점이죠, 이게. 예? 그 완성된 시점,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80년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이렇게. 위에서, 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순차, 뭐라 한다?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했단 얘기예요. 완성점이죠? 네? 그런데 갑이 병이 먼저 뭐 해갔다? 등기를 해갔어. 네? 몇 년도냐 보니까 병이 등기한 연도가 이 후라겠지, 후. 네? 2002년도에. 그러면 이 연수가 중요하죠, 지금. 응?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을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자한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었다? 어? 주장할 수가 없었다. 없다. 자, 질문할게요. 이때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맞을까? 틀릴까? 우리 등청 있잖아. 근데 먼저 뭘 해야 되는데? 얘가 먼저 등기에 갔어. 그럼 이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기억 안 나요? 등기 청구권. 죽었어, 살았어 물어보면 무조건 산 걸 하라니까. 등기 청구권 생생생. 등청 생생생이야. 등청 생, 살생자예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하여튼 모를 때는 등기 청구권 무조건 뭐예요? 살았다라고 무조건 얘기하세요. 어차피 모르는 거. 모른다면. 그러니까 등청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짜고 한 거야. 가장매매야. 그럼 다시 밝혀지게 되면 다시 던지면 되잖아. 자, 이 완성된 시점은 몇 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980 순차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점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다고? 갑자기 2003년도에 몇 년도? 2003년도에 갑자기 을이 소리를 지릅니다. 을이 뭐라 그러냐? 2003년이 뭐다? 완성점이다. 무슨 점이다? 2003년이 완성점이면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지. 여기가 무슨 점이면? 완성점이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에? 출발점이 몇 년도라는 얘기예요. 네? 1983년이다 요런 주장이네. 아까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왔죠. 그걸 뭐라 했어요? 순차적으로. 요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역산. 뭐 한다고요? 이 주장이 과연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이게 인정되면 병은 졸지에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야. 여기가 출발점이면 여기가 완성점이죠. 네. 그러면 병은 후에 나타난 등기 명의자지. 네. 근데 여기가 완성점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역산에서 83년을 출발 잡았다는 얘기지. 네. 그럼 졸지의사는 뭐가 돼요? 전이 돼. 그럼 뭐라고 떠들까? 갑이 168조 2, 3 주장이야. 168조 안 던졌고 병도 몇 조? 168조 안 던졌으니까 너 병한테 문제가 있지 않니? 그래서 취득세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이 뭐라고 합니까? 병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세상을 어찌 너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만 사냐? 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이 사람 얘기할 거라고. 왜 시작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완성점이지? 왜 네 마음대로 여기가 완성점 삼아서 역산에서 여기를 잡느냐? 이 사람 뭐 해야 된다? 순차로 시작하라. 이 사람은 난 역산하겠다. 이런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딱 와서 뭡니까? 재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합리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다. 뭐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네? 반드시 뭐 할 것? 순차로 계산해야지 맞는 얘기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완성점이다 해서 역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졸지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게 맞아요?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갑이고 을이고 그냥 이 사람 순차해서 여기가 완성점이야. 에? 갑이야. 에? 그리고 갑자기 여기가 무슨 점? 완성점. 똑같이 갑이야. 소유자 변동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땐 뭐야? 어차피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야? 갑한테 행사하는 거니까 순차해서 뭐다? 완성됐다 해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뭐야? 여기라면 여전히 주장할 수가 있고. 아 귀찮아 몰라 나 그냥 여기가 뭐니까 여기가 완성점이니까 나 뭐 할란다 역산해서 아 귀찮아 그냥 뭐야 그냥 여기가 출발점이야 그래도 주장할 수가 있죠. 무슨 변동이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 어차피 누구를 상대하는 거니까 가로하는 거니까 순차해서 20년 해도 이 사람이고 여기가 완성점 역산해도 여전히 그 사람이니까. 그럼 이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러면 어느 게 원칙이 될까요? 이게 원칙이 되겠지. 왜 혹시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니까 그럼 원칙은 뭐야? 원칙은 명의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할 거? 순차로 하셔야 되지. 갑자기 역! 여기서 완성! 훅! 역산하면 곤란하다. 등기 명의자한테 불리하니까. 그런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순차로 하든 역산하든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죠. 응? 등기 명의자 변동 있죠? 그럼 여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차로 해야 돼.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뭐 한다? 순차로 하게 되면 그죠? 자 이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 있고 란 말이 되고요. 후 없다란 말이 된다. 아셨습니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는 경우. 뭐가 있는 경우? 등기 명의자 변동 있는 경우. 뭐죠? 순차. 전 있고 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이 오래 가게 할까? 후자에다가 할 수 없이 회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제가. 공부하는데 지금 후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늦었어 이제 후에도.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안 될 때 어떤 버려요. 에이 안 하고 말아.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버렸다가 또 한 3, 4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또 갑자기 하고 싶어.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6개월 만에 됐다 그러면요, 과거가 있는 분이야. 그 시기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좀 세월이 좀 필요해. 들은 뭐야? 양이 필요하니까 너무 뭐 하지 마시고. 아니, 급하게 할수록 더 안 돼. 아니, 공부라는 것이 급하게 할수록 뭐 해서 안 돼.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실 때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몸이 굉장히 분주해져. 막 정신없어 막. 근데 조금 뭐 하면 여유가 있으면 뭐야? 천천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사내 같은 데 보시면 에? 고참들은 아침에 기상해서 연병장까지 나가는데 느그적 거려요. 천천히 편안하게 나가. 그리고 시간 정확히 뭐야? 충분해. 근데 신병들은 어떻게 돼요? 분기 잡혔으니까 그냥 막 우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뭐야? 바쁘기만 했지. 되는 게 제대로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따라서요. 이게 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뭐 하세요? 막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잡혀. 그때는 뭐야? 일주일에 그냥 하나씩 하겠다. 하나씩.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문제 주제만 가지고 하자. 왜? 너무 많은 걸 잡으려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취득시다 그러면 취득시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네? 일주일 주제 하나씩. 네? 너무 벅찬 뭐 일주일이면 한 몇 개 정도 그러면 두 개 정도씩 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게 되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보는 모의고사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야. 거기에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거야. 아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9월달 가서 그때 점수 나와야 돼. 그때 머리가 막 맑고 그때 막 뭐야 막 머리 바짝바짝 막 초인적인 힘 막 나올 때 그때가 그 이전 건 뭐야 천천히 스텝 빠져. 민법은 그렇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듬성듬성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지금 뭐였어요? 이게 등기 명의자 변동 있죠? 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순차로 해야 되지. 갑자기 여기가 완성점 역산하면 곤란해요. 예? 등기 명의자 변동 있어. 그래서 자 순차로 해서 뭐 한다? 전 있고 있잖아 지금 문제 있으니까. 근데 후에는 먼저 등기한 자가 임자니까 취득시험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같이 묶은 거야. 사실은 뭐하고 뭐를 이거하고 이거를 보충 설명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 갑이 등기돼 있고 을이 돼서 을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갑이 자 완성된 시점에 자 주인이 바뀌었어. 후 누구로? 병. 병이 등기됐죠? 그럼 일단 취득시험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었죠? 왜? 등기 명의자 변동 있으면 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등기된 시점 있잖아요? 등기된 사람이 또 말이 없어. 그러니까 완성이 뭡니까? 등기된 시점부터 다시 또 시작해서 다시 여기를 모로 해서 다시 여기를 모로 삼아서 기산점 여기를 출발점 삼아서 예?
다시 취득세가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또 여기서 다시 세우시 하는 거야. 그럼 병이 또 뭐 안 던지는 거야? 168조를 또 안 던지고 있잖아. 근데 또 주인 또 바뀌었어. 정으로 정이 등기했어. 중단 사유이단이다? 아니야. 근데 또 정도 뭘 안 던져? 안 던져.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빚점 때 다시 또 뭐가 돼서? 완성돼서 이쪽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등기 명의자 변동했지? 그럼 여기서 또 순차지. 그럼 이 사람 뭐가 돼버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다? 전. 있다가 되잖아. 에? 그래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하게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2차 취득시효라 한다. 뭐라 한다? 2차 취득시효라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곁다리지. 아,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한 것 뿐이고, 중요한 것은 여긴 뭐야 지금? 등기 명의자 뭐가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건 별거 아니지. 첫 번째 건 당연한 거고, 에? 당연한 거고, 이제 뭐야? 2번하고 몇 번? 3번. 등기 명의자 뭐가 있다? 변동이 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차 계산해서 뭐 한다? 전 있고 후회 없다. 고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284페이지. 자, 284페이지. 거기. 자, 거기. 보충학습에 점유취득시에 뭐라고 되어 있다? 기산점. 기산이라는 것은 출발점을 얘기해요. 무슨 점? 자, 원칙.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뭐하고?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한 바퀴 꼬꼬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화를 내시면 안 되고, 그 판례 그 대부분 법관들이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해. 좀 귀찮으니까 옛날 판례 그대로 갖다 그냥 이렇게 얹혀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뭐 한 바퀴 돌아. 그 말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는 얘기지. 동일하고, 그게 아니죠.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하 있잖아. 이런 문장에 자꾸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장난치는 그 문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어쩌면 외국어야. 제2외국어. 말만 한국말이지. 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기초되는 점유 개시일부터 뭐 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임의로 기산일을 뭐 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역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지금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면 그 문장이 그렇다 안 그렇다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예외. 취득시효를 주장한 자는 점유기간장 뭐가 없는 토지에서는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취득시효 기산점을 뭐 할 수 있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뭐 해서 역산해서 20년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뭐요?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자주 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게 자주 점유이다야. 아니, 신경이 낼 거 없어. 어차피 이 공부하러 들어왔으면 판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대신 이런 판례를 자꾸 그걸 먹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아는데 말을 꿨을 때 그게 이거다 저거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몇 번 하면 별거 아니야. 사실은 문장 구조만 그런 거지. 단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1번 2번 판례가 뭐야?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1번이지. 1번은 등기 명의자 변동이 동그라미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순차. 어? 순차 전 있고 후 없다. 1번이 그 얘기야. 같이 묶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2번은 뭐 변동이 없으면, 등기부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에? 순차든 역산이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됐죠? 그러면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과 뭐에 가는 거, 후 가는 거 얘기할게요. 자, 페이지 또 한번 가볼게요. 287페이지 가봅시다. 287페이지 가시면, 자, 보충학습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이 제3자가 뭐 완성 전? 시효 완성 전 등기를 뭐 했다? 격려 받은 경우에요. 갑, 토지의 을이 평원, 공연, 소유사, 자주점유로 점유하는 동안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병한테 매각했죠? 자, 그러면 우측 빈여백 있죠? 자, 갑 밑에다가 168조 X 더하기 병 168조 X입니다. 누구도 안 던졌고 갑도 168조 안 던졌죠. 더하기 누구? 병도 168조 안 던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란 얘기야? 20년이잖아. 그럼 병한테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을은 점유수소 완성 후 현재 등기 명인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등기 명의자 변동 있죠. 그러면 순차해야 되겠죠. 순차로 내려갔는데 등기 명의자가 병으로 바뀌었지. 그럼 병한테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전 입고란 얘기야. 전 입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제3자가 시효 완성 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자,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수익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후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 한 사람? 등기 한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뭐다? 후회 없다. 그러면 기억 니은은 뭐야 결국은? 같이 묶고 계산하면 되잖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차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 있고 후회 없다야. 그럼 같이 묶었잖아요. 그럼 원칙이 뭐고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이게 하도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고 저 끝에 뭐 순차 역산도 마찬가지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거죠.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순차인 거야 순차. 근데 갑자기 어디가 여기가 뭐다? 완성점이니까 역산에서 여기가 출발점이다 그러면 얘가 불리하잖아. 응? 그럼 결론은 뭐다? 등기 명의자 변동 있는 경우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우. 그때 순차 전 있고 후회 없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순차든 아니 뭐 순차든 역산이든 관계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다? 전 있고 후회 없다. 아, 그렇게 해서 취득시효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그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하나 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타이틀 제목이 무슨 시효?
등기부터 시작하죠. 자, 이 등기부 지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산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동산 거래는 빈번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예요? 동산 점유의 공신력을 뭐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을 병에서 을은 먹태한 거지. 노트북 빌려 쓰고 있다 병한테 팔고 먹태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누구하고 누구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냐면 진정한 소유자라 믿었던 자 있지. 두 가지를 놓고 했을 때 조문은 누구를 이겨준다? 선이 취득한 자를 보여줘요. 병을. 그럼 누구의 이익을 희생시켜요? 갑의 진정한 권리를 뭐한다? 희생시켜. 그럼 이제 갑은 누구 찾으러 가야 돼? 이제 을을 찾아서 받은 돈 받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는 뭐예요? 공신력이 없어. 그러니까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 위주에서 등기한 다음에 병한테 팔고 먹탠단 말이야. 응? 그러면 병은 등기를 믿고 샀잖아. 근데 무효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단 말이야. 먹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누구하고 갑하고 진정한 소유자하고 현재 등기 명의자 무효 등기 명의자 만나면 누가 이긴다? 진정한 소유자가 이긴단 말이야. 아셨어요? 무효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중개하다가 지금 부동산 이상해 잘못 또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중개업체도 굉장히 뭐예요? 곤욕스럽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효 등기의 공신력은 없지만 무효 등기의 기재가 돼서 혹시 평공자 선무로, 평공자 선무는 평원, 공연, 자주, 점유 소유 의사가 있고 선의 엔드 뭐다? 무과실로 등기에서 10년, 점유에서 10년이 경과되면 그 등기부 취득 시효 가능성이 있다. 무슨 성?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면은 무효등기의 공신력 없다. 그죠? 그럼 또 뭐야? 등기부 취득시효 했다 해서 결국은 몇 년을 결국은 승부를 거는 거야. 이제 10년이야. 그래서 285페이지 맨 위에다가 제목 두 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야. 왼쪽은 무효등기 밑에다가 공신력 없다 한 묶음. 왼쪽에다 뭐라고요? 무효 등기 해놓고 밑에다가 뭐예요? 공신력 없다 한 묶음이에요. 이거 이제 반대말을 쓰란 말이에요. 뭐라고? 등기부 밑에다가 취득시효 했다. 왼쪽은 뭐라고 적혀있어요?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고. 오른쪽은 등기 취득시효 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려면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10년이 안 지났으면 누가 이기는 거야?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이 말이 이제 우선하는 것이고, 만약에 몇 년 지났으면, 그러니까 위에다가 10년이야. 화살표라고 10년이라고. 화살표 있잖아, 거기다가. 반대에서는 그 몇 년? 10년이 안 됐으면 누가 이기는 것이고, 10년이 넘었으면, 그 큰 용어를 잡고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야. 대신,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려면 245조 2항의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점유도 10년이어야 돼. 예? 그래서, 등기 더하기 점유 더하기 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 에? 근데 우리가 이 평공자 선무할 때 뭐 기억나는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는 평공자 선 거기까지는 추정이 되는데 끝에 뭐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정되면 네 글자 입증 면제고 추정 안 되면 그러면 갑은 진정한 소유자는 공격할 거란 말이야.
너 편공자가 아니었고 무가실도 아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등기부 점유했던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 편공자 선묘했다. 그러면 여기서 입증 책임은 등기되어서 점유했던 자 있죠. 편공자 선까지는 입증이 면제야. 응? 물어볼게요. 이 편공자 선무는 등기에 관한 거예요? 점유에 관한 거예요? 응? 그 점유의 태양이지 등기의 태양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편공자 선까지는 입증 면제. 그죠? 근데 뭐는? 무가실 만큼은 뭐 해야 된다?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책이니까 거기다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8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의 ABC 있죠. 니은 A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및 무가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편공자 선무는 점유의 태양이지 등기의 태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B 선의는 뭐가 되나? 추정되나 무가실은 추정하지 않으므로 선의는 입증 면제가 되겠지만 뭐는 무가실은 취득시를 주장하는 점유자 스스로 만다 입증해야 된다. C 선의앤 무가실은 전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뭐 했을 때 개시할 당시에만 있으면 되지. 아니 이게 처음에 A점 때 선의 점유 갑자기 몇 년 뒤에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무효등기였네. 근데 누가 안 나타나? 진정한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또 진정한 소유자는 중단을 시켜야지. 168조 던져서 뭐야 중단시키면 뺏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몇 년 되기 전이면 무효등기의 공신력 없다 공격해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중단시켜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때 또 용어가 뭐지? 아니 10년 안 됐으면 도로 돌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회복자고 여태까지 점유했었잖아.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 그 비용 주세요 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비용 산청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필요비 지출 즉시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 물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러면 비용 달라. 들어간 비용 달라.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이 인정된다? 비용 상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받지 못하면 점유자가 뭐라고 그래요? 못 드리죠. 못 드리죠. 갖고 올 때까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무슨 권? 유치권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뭐해 지금? 아니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 스토리만 완성만 되면 용어들이 뭐 용어들이 다 이게 종합적으로 돼서 절대 까먹는 게 아니라고 용어가. 그러니까 쪼개내지 말고 묶은 거야. 그래서 편공자 선무에서 어디까지는 추정돼도 뭐는 추정돼야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네, 그 정도 합시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합 한 가지 하고 용인 물건 들어갈게요.